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이제 3월 월말 경마 일요 경마 남았는데요. 일요 경마 마무리 잘하고 4월 경마를 맞겠습니다. 뭐 어제 금요일 경마는 상당히 잘 찍어 먹었고,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어제 금요 경마에 이어서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하루였는데, 야, 그 문세영이가 우리를 두 번을 엿을 매기네요. 우리 메인 승부에 12배짜리 주력 한 방이면 상한가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구경주 메인 승부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8번 볼트맨. 야, 이건 부러진다고 생각을 못 하죠. 그죠? 그냥 왕대가리였는데, 거기에 문세영이 거 11번마 바이킹스톰 한 3점 몇 배 갔죠. 뭐 인정사정 안 보고 대끼리 사정 없이 껐고요. 하나짜리 10번마 센스쟁이 아니었습니까? 센스쟁이 8번 10번. 야, 그냥 끝났다 그랬는데 끝에 와서 뭔 노란 유니폼 입은 놈 하나가 갖다 끼더니 용근이가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막권을 또 1-3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거기에 6경주였죠? 또 6경주? 아, 7경주부터 가나요? 7경주도 진짜 배당판 단대가리, 올대가리. 문세영이 기승을 한 5번마 울트라킹. 울트라킹 놓고 주력 한 방.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안화짜리였죠. 10번마 화이트 코멧. 5번, 10번 주력 한 방.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야, 이런 10번, 12번 들어옵니다. 5텐으로 때려놨더니 10번은 들어왔는데 대가리 5가 부러졌어요. 쌍승식 머리 쳤으니까 들어오면 5텐 아닙니까? 그냥 20판 4-5배 됐죠? 이거는 기가 막히게 공부해서 10번마 백판 화이트 코멧 점 2개 찍혔어요. 점 2개 한 방으로 갖다 조졌더니 대가리, 천대가리가 부러지고, 6경주에서도 남들 안 보는 12번 막 교룡득수. 야, 이거를 또 4번 막 신의 아들 송재철이를 놓고 4번, 12번을 때렸더니 요번에는 또 문세영이가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9번, 12번으로 들어와요. 야, 진짜 참 돌아버리겠대요. 이런 거는 좀 들어와줘야지, 그죠? 그리고 또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아무튼 제일 아쉬웠던 거, 그 승부처 3개 한방 한방짜리 말씀을 드렸고, 이 제주 경마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초반에 4개 경주 중에서 3개 경주 적중을 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이놈은 제주 경마가 안개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리듬이 좀 끊겨서 그런가요? 아무튼 오늘 제주 경마 4개가 취소됐죠. 4개 취소된 것 같아요. 5개 되었나? 하나, 둘, 셋.
네, 4개인가 5개인가 아무튼 제주 경마는 거의 못한 것 같아요. 2개인가 한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늘 적중 뭐한 서너 개 정도 나왔는데 얘기하기도 귀찮고. 오늘은 아무튼 함께 하셨던 분들도 조철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아깝다고. 뭐 5배, 10배짜리 틀리는 거야. 뭐 그렇다 그래도 한 20배, 30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놓은 건 두루 아니죠. 대가리가. 야, 그것도 역시나 또 실력 부족인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거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내일 일요 경마에서 또 멋진 마본 또 날라갈 겁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목소리 좀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자, 과천 2, 4, 5, 8, 10, 부산 1경주, 3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말, 3월 27일 일요 경마, 마무리 깔끔히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보셨지만은, 남들 안 보는 거, 남들 안 보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아나짜리.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일요 경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혼전이죠, 혼전. 배당판에서는 5번마 바로퀸, 10번마 골든 스쿠프, 두 마리가 아마 땡땡이로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 결론은 요 위에 제가 바로퀸하고 골든 스쿠프 5번, 10번인데요. 5번, 10번, 5번 바로퀸은 마필이 조금 왜소합니다. 그래서 몸싸움에 조금 삐적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술 원투 중에서 한 명이죠. 이현종이 직선에서 깨작깨작 되는 애. 아무튼 이번 경주는 뭐 선행선입전개 가능해 보이는 5번마 바로퀸, 거기에 10번마 골든스코프도 직전에 아쉬운 3착인데 하반식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고 승부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마필도 직전에 패출혈 나가지고 공백이 좀 있다가 나왔죠. 재검은 잘 받았어요. 자, 5번, 10번 최저 배당을 깰놈이 하나 있다. 당연히 그래서 고놈을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과 10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놈다 조금씩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요 놈한테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따일 것 같다.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따일 것 같다. 5번 바로퀸, 10번 골든 스쿠프. 자, 요 중에 한 놈에 갖다 주력으로 한방 때립니다. 나머지 한 놈은 받치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이경주. 무조건 적중하고 날라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집정경주 좌빠이 때렸던 한 놈. 집정경주 좌빠이 때렸던 한 놈.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오늘 일요경만은 제가 배팅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요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조철이 좀 대가리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서 배당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좀 김이 세요. 사실은 오늘 뭡니까? 아까 10번이 뭐였죠? 화이트 코멧 같은 것도 그 거의 백판이거든요. 그런데 배당판이 무슨 20 몇 배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조철 스타일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먹자고요. 화이트 코멧 같은 거 지금 너무 아깝더라고요. 10번, 12번 배당이 뭐 70배에다가 3복승은 250배 나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도 그걸 10번 화이트 코멧을 놓고 피아노를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아노는 좀 너무하지만, 조철이 대가리에 붙여서 뭔가 배당짜리 하나를 주력으로 때릴 때는, 저는, 자, 대가리에 붙여서 이거 때리는데, 혹시 대가리가 부러질지 모르니까, 이거 놓고도 이렇게 받칩시다. 이런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그죠? 마판 넘버니 쪽팔리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뭐 팔리는 마필들이야, 그런 게 의미가 없지만, 뭐 이상하게, 백판 같은 거나, 완전히 뭐안 팔리는 거 이런 게 조철의 마번의 주력에 그것도 한 방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꼭 한번 이렇게 복조 배당도 한번 엮어보시고, 고놈 놓고 배당이 어떻게 돌아가나도 한번 살펴보시고, 웬만큼 경마장 뭐한 6개월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예상가들 문자 받고 ARS 듣는 거 아닙니까? 예상가 문자대로만 전부 들어오면 예상가들이 뭔 필요 있어요? 없죠. 다집 사고 빌딩 사지. 저 예상가들이 공부해가지고 찝어낸 마번. 그중에서 뭔가 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이리저리 여러분들은 배팅의 승식을 여러분들 자유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 방, 네방 안에서 좁혀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 요번 4경주는요. 직전 좌빠이 때렸던 한 놈. 직전 좌빠이 때렸던 한놈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직전에 뭐 발주도 좀 늦었고 확도 좀 맞았고 한놈 하나가 있는데 뭐 3번 마킹 마운틴부터 해가지고 4번 KN 파크, 5번 허니펀치, 6번 원평킨, 7번 티파니 블루, 8번 용암보스, 뭐 안쪽에도 있네요. 1번 빛의 대륙, 2번 플라잉 바비. 한 7, 8마리가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 중에서 직전 경주 좌빠이 때렸던 한 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 마 KNN 파크는 아니겠죠? 이거는 직전에 입상을 했으니까. 요것도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죠. 인기 8위에서.
아마 얘가 인기 1위 갈 겁니다. KNM 파크가. 자, 요번에 딱 걸렸다. 딱 걸렸다.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면,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의 말이 한 마리가 출주를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진검다리 회원님들은 그놈을 눈여겨서 보시라 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5경주입니다. 바로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승부인데요. 자, 문세영 기수로 고삐를 바꾸는 6번 마 아로마입니다. 6번 마 아로마. 이관호 마방의 아로마. 자, 요거는 이철경이가 잘 타냈던 그런 마필이죠. 선행도 되고 뭐 외곽 선입도 되고. 자, 문세영이 스타일상 이거는 뒤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으로. 그래도 문세영이죠. 뭐 한두 경주 맛을 보내든 어쨌든 아무튼 문세영입니다. 자, 4번 마 아로마. 문세영이가 기승하는 마필들은 다른 기수가 기승하는 그때보다 적어도 1, 2마시는 더 뽑아내죠. 스타트가 반박자 빠르고 경주 운영 영리하게 하고, 그죠? 자, 6번 마 아로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뭐 6번 마 아로마를 놓고 이놈 저놈 팔리는데요. 2번 런던 스카이, 3번 섀도우 퀸, 5번 원더풀 우먼, 7번 로드 에이스, 9번 글로벌 매직, 11번 메이블레이드까지. 자, 요 정도 안에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경주가 5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놈들은 좀싹 꺾어내고,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이 또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세가지고, 그런대로 좀 상대를 피해 갔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좀안 좋게 표현하면 안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놈을 요 레이더에 딱 가둬놨기 때문에, 자, 오경주도 짭짤하고 맛있는 배당으로, 6번마 문세영이가 또 설마 부러지진 않겠죠. 한 방으로 제대로 걸린 한 놈, 한 놈만 팬다. 딱 걸린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경주 6번마 아로마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완장 시원하게 한 구라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과천 8경주하고 10경주 두 개인데요. 자, 과천 8경주 오랜만에 또 대상 경주 한번 가야죠. 예측권 20장 동아일보배인데요. 대가리 상금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 이번 경주도 대가리는 하나 있죠. 12번 마 라온 퍼스트. 같이 1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 8번 마 라온 핑크도 있고요. 12번 마 라온 퍼스트도 있습니다. 이 8번 마 라온 핑크가 경기 도지사배에서만 삽질을 안 하고 지금 연승 중이었으면 아마 이 라온 퍼스트보다 얘가 더 인기 1위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물 먹고 나니까
또 직전 경기도 우승을 또 뺏기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12번 라온퍼스트가 버면이가 이제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일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병풍이냐? 병풍이 뭔지 아시죠? 같은 집 마당에서 하나가 이렇게 병풍 쳐준다 그러죠. 선행 조져가지고 선행 싸움을 일으켜서 라운퍼스트가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 라운핑크를 편하게 선행가게 해서 라운핑크가 들어오게 할지, 뭐 일조에서는 작전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고, 딴 집에서는 또 니네만 말이냐, 우리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 작전 다 읽고 벌써 대비책을 가지고 나올 그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김용근이가 기승을 한 2번마 플로리다 파워, 유승환이의 4번 천지여걸, 또 하나 여걸이죠. 5번마 청수여걸, 안토니오의 6번마 최강블랙, 그다음에 1조급 라운핑크 라운포스트, 이혁 기수의 춘산, 문세영 기수의 클리어검. 은근히 이것도 혼전인데,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 8경주는요, 동아일보배 자, 대가리는 12번마 라운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최저배당까지도 갈 것도 같은데요. 6번마 최강블랙입니다. 이게 뭐 치프인디 천지여걸 최강블랙 이렇게 와가지고 최강블랙이 이때도 최저배당 갔죠. 대끼리 대끼리 팔리고 대끼리 팔리고 연습주행하고 나오는데 뭐 별다른 질병은 없었습니다. 뭐 좌우지 부종 조금씩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부종 같은 거는. 자, 이 6번마 최강블랙은 사이즈상 카트다. 최근에 뛰는 모습, 11월 달 오크스배 먹을 때가 최상이었고, 그때도 라운핑크를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니죠. 인기 9위 팔렸는데, 그때도 라운핑크가 출발을 삐끗하면서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어부지리성으로 주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경주 와서 이 정도로 뛰었는데, 요번 경주는 요놈 이길 놈들이 드글드글하다. 이거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하여튼 갈것 같아요. 자, 대가리는 12번 라운퍼스트고, 자, 6번마 최강블랙은 구멍수 하나 줄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배. 조철의 대상 경주, 마판 넘버원 조철의 대상 경주.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자, 대가리는 12번마 라온 퍼스트라 그랬습니다. 자, 라온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꺾고, 대상 경주, 특성상 배당이 좀더 나오겠죠. 짭짤한 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셀이 바를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넘버 10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800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는 10경주. 자, 이번 경주는 터졌죠? 이번 경주는 터졌습니다. 뭐 하나 인기 대가리로 강하게 팔릴 놈이 없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출마 등록이 딱뜰 때부터, 너 나왔구나. 너 나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된 게, 너안 팔리겠구나. 이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 말이 있었어요. 1번 엘리트 라인부터 12번 유니콘 브라보까지 이게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인데, 사실은 이거 대가리를 제가 딱 걸린 대가리를 잡아놨는데, 후착을 어떤 놈에다가 이거 주력을 떼야 될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력으로 맞아줘야 상한가가 한방 나오는데, 그쵸? 하지만 이번 식경주는 방어라도 무조건 짭짤한 배당입니다. 전부 중배당 이상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력으로 한방 맞아놓으면 상한가 가는 거죠, 무조건. 분명한 거는 최근 만나왔던 상대들보다는 약한 편성을 좀 만났고,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데, 임자를 못 만났어요, 임자를. 임자를 못 만난 마필이에요. 뭔가 하나 이, 예를 들어서 뭐, 문세영이가 탔든, 하다못해 뭐 안토니아가 타든 안토니오가 타든 다비드가 타든, 근데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기수가 얘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기수하고 이게 좀 등짝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얘는 좀 마주가 좀 성격이 좀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자꾸 바꿔요, 기술을. 그러니까 이 말에 적응할 능력이, 저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번 경주는 어떤 놈이 등짝에 올라가도 얘는 그냥 온것 같다. 더 이상 이런 편성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도 못 들어오면 이제 저기 난지도 쓰레기 야채장에다 갖다 버려야죠. 아, 요즘은 뭐 난지도 쓰레기 야채장 없어졌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아무튼 자, 이번 식경주는 아까 그몇 경주입니까? 그거죠. 우리 조철이 잘 아는 마주분 나온다는 경주. 그게 몇 경주 메인이었습니까? 아, 4경주입니다. 4경주하고 요거 10경주하고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과천은 4경주하고 10경주가, 물론 뒤에 10경주도 있지만, 8경주도 있지만, 4경주하고 10경주가 좀더 자신 있게 한번 때릴 수 있는, 그것도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10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가 없어요, 여기. 배당판도 그냥 아마 중간에 붕떠 있을 겁니다. 최저 배당 이것도 10배 이상. 요즘은 뭐 최저 배당이 10배 이상 나오는 그런 경주가 종종 나오죠. 제주도 그렇고 부산, 서울 다. 그만큼 혼전 경주가 많고 능력 상향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자, 좋다 이거죠. 어쨌거나 요번에 무조건 조철도 여기다가 예측권 20장 한번 상한가 배팅 시원하게 해가지고, 역시 조철이구나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자, 식경주 자신 있게 한방 씩씩하게 배당으로 한번 때릴 테니까, 과천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7일 일요일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24580 24580. 자, 이렇게 5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 부산 135. 자, 3개 경주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랜만에 요거는 또딱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 단두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하나 또 먹고 시작하려고 골랐습니다. 부산 일경주. 아마 오늘 뛰는 경주 중에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가 아닐까. 비록 정우주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만은 자, 9번 마 조세핀 퀸입니다. 9번 마 조세핀 퀸. 데뷔전에서 좀 외곽으로 밀려갖고 14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 경주에는 이제 선입전개하면서 입장에 성공을 했던 바로 9번 마 조세핀 퀸. 뭐 라운더 탱고가 잘 뛰었죠. 이 조세핀 퀸이 못뛴게 아니라 2차게 만족했는데, 자, 요번에는 9번 마 조세핀 퀸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거기에 능검 때부터 정우주 계속 합을 맞추고 있는데, 기수와의 궁합도 맞아떨어지고, 자, 외곽에서 혹시나 선행 못 가면, 외곽에서 흙안 맞고 졸졸졸졸 2반매 3반매 붙여가지고 직선에서 뭐 동거리 1300m, 자, 대가리 왔다. 9번 마 조세핀 퀸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한, 글쎄요, 뭐 많아야 5마리입니다 요거. 자, 이거 1번 마 슈퍼 클랙, 이게 분명히 이 11월 6일날 주행 심사를 보면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찍발도 좀 받았었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위현명이 태우고, 최시대 태우고. 자, 또한번 최시대예요. 가능권이고요. 자, 3번만 그레이트 캡틴. 직전에 뭐 꾸역꾸역이지만 박제희 기수가 거의 다 올라왔었던 그런 걸음이고, 박제희 기수의 상승세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요. 자, 요거 4번마 팬텀 퀸 여러분들 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기름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자, 요번에는 빼판이고 안 보는 말인데. 자, 요 여러분들 마주 잘 보십시오. 말구유 마주입니다. 말구유. 어떤 마주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구유 협회장의 말이 과천하고 부산에 한 일곱 여덟 마리 있어요. 조철하고 이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산 위원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주도에 말 사러 오셨다가 조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고, 저보고 좀 능검 받는 말들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봐드리고, 지난달인가 쌍머리 한번 먹은 놈 있죠? 내 지금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말구유 마주의 4번마 팬텀 퀸. 요번은 아니지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요 놈이 쏠때 분명히 배당을 안고 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방으로 갖다 꽂을 마필이니까. 자, 4번마 팬텀 퀸 기억 속에서 딱 각인해 놓으시고요. 자, 이 5번마 닥터 페르시아입니다. 김혜성 기수. 직전 경주에 그레이트 캡틴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죠. 신랑 신부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박재희하고 김혜선이하고. 요번 경주도 역시 신랑 신부가 팔립니다. 자, 7번마 플로링 리버. 자, 박재희 기수가 타다가 박재희는 3번 그레이트 캡틴에 가 있고 서승훈 기수한테 넘겼습니다. 자, 요 한이바람 마주도
부산경마 쪽에는 조촐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마주님들이 좀몇분 계세요. 아무튼 7번마 플로링 리버 뭐 마주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뭐 기수고 마주고 조교사고, 조교사는 제가 그 김명국 조교사 옛날에 같이 한몇년 동안 서로 갑장이고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거 이외에는 뭐 조교사가 됐건 기수가 됐건 친한 사람도 없고 친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게안 좋은 게 아니고 마주칠 일이 많죠. 참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또다 아시고 제거 방송을 또다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리고 옆에서 막 물어뜯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조교사 누가 뭐라 그러더라, 뭐 마주가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거 제가 여기서 방송하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죠. 뭐그 친구들 입장으로 가면 짜증 나죠. 자기는 못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 플로링 리버 한이바람 마주 소승훈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유연명이 기승을 한 8번마 인디초 있습니다. 뭐 인디초이스라 해서 인디밴드 자마가 아니고 이건 테이크 차지인데요. 주행 재검을 잘 받았습니다. 선행 평 나가가지고 뺑 돌았기 때문에. 자, 1번 슈퍼크랙이 좀 배당이 나오는 초식에 3번 그레이트 캡틴, 5번 닥터 페르시아, 7번 플로링 리버, 8번 인디 초이스. 자, 요 다섯 구멍인데 일단 얘가 얼마나 팔릴까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 것도 같은데 유연매이 같았기 때문에. 자, 이 8번만 인디 초이스. 이거는 꺾고 갑니다. 뭐 들어오면 조철이 요거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구멍수 하나 줄여드릴게요. 8월 달부터니까 9, 10, 11, 12, 1, 2, 3. 7개월간 공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1000m 한 뛰어보다가 지금 1300 경주거리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선행 편하게 가도 될까 말까인데 선행 경합 있죠? 9번 조세핑킹 같은 것도 빠르고 압박 들어가고 이래저래 위험명이라고 바람이 좀불것 같은데 8번마 인디초이스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꺾고 뭐 그냥 꺾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꺾고 갑니다. 8번마 인디초이스를 구멍수 하나 줄이고 완전히 꺾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9번마 조세핀 퀸 대가리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찍어먹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들어갑니다. 부산 메인. 부산 3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부산 메인.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600 별정 A형 레이팅 35점까지. 자, 드디어 또 오늘 박 터지는 게임입니다, 이거. 무조건 터졌다. 무조건 터졌다.
무조건 터졌는데, 얘도 대가리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 5공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1600, 이 1600 같은 거는요, 약간 중위권 아니면 중하위권이죠. 그죠?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 같습니까, 여러분? 대가리 확실한 거 있으면 조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참고 좀 하게. 자, 농담이고요. 저는 대가리는 이미 여기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뭐안 팔리는 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1번 마 슬림킴부터 2번 연승 브라보, 3번 필그림, 4번 신비한 강자, 5번 굿스타, 7번 루킹캣, 8번 트리플 스톰, 9번 대오마, 11번 에이스 질주, 12번 운주 히어로. 제가 지금 몇 마리 불렀습니까? 자, 이게 다 가능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쳐 나가야죠, 또.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 그 중에서도 몇 두만 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승 브라보죠.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페로비치가 타고도 외곽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었죠. 자, 이번에 임성실이 빠졌다면은 여기서 선행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연승 브라보. 자, 그 다음에 이 4번 마 신비한 강자죠. 형석이가 꼬마가 타고도 이건 뭐 감량으로 날라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최근에 마필이 좀 살아났습니다. 김철호가 타고 3착, 직전에 윤영서희가 타고 2착. 자, 요번에 서승훈으로 딱 바꿔놓은 4번 마 신비한 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번 운주 히어로죠. 운주 히어로. 자, 박재희 기수가 혜선이가 세 번을 타다가 일단은 안고는 혜선이가 다 뽑아 먹었죠. 이제 신랑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한번 박재희 기수가 꾹 잡고 타봤어요. 눌러 잡고. 12번 마 운주 히어로. 거기에 요 정도 한 3마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팔릴 것 같고, 야뭐 1번 마 슬림 퀸은 승군전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왼쪽 다리가 좀안 좋아갖고 공백이 좀 있습니다. 자, 3번 마 필그림도 이거 거의 백판성일 거예요. 경주 기록이 좀 딜딜해서 그렇지 걸음발은 좋았었다. 자, 취입하면 또 최은경이죠. 5번 마 구스타 날라올 수 있겠고. 자, 이 7번 마 루킹캣도 꽤 팔릴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하나 날리고 갑시다. 자, 7번 마 루킹캣 날리고, 자, 8번 마 트리플 스톰도 날립니다. 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직직전에 1400에서 거리가 좀 늘면 쳐다보자 해놨었는데 거리가 늘어도 또그 타령이더라고요. 그래서 8번 트리플 스톰 얘도 꺾고, 자, 이 9번 마 대오마는
완전히 꺾어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거는 현장에서 좀별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그건 뭐 대호마까지도 한번 꺾어봅니다. 7번, 8번, 9번, 저희 10번 마 수소파워는 뭐안 되는 말이니까 꺾어놨고. 자, 이제 요 정도로 제가 대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료 예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 조철 스타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게 많이 있어야, 또 그분들이 언젠가는 조철의 잠재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여기서 히든시키고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수요일 날 수요 프레시 같은 방송을 아예 안 하죠. 뭐라 하겠습니까? 마번 닭 하면서. 그죠? 자, 웬만큼 챙길 거는 챙겨 가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를 신청을 하시든 ARS를 들으시든 하는 거죠. 자, 부산 삼경주 요거 메인이요. 조철이 지금 얼핏 얘기하는 요 마필들 중에 딱한 놈. 달러박스 제대로 싹 안주머니에다가 제가 꼽을쳐놓은 놈이 한놈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상한가,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두면서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바랍니다. 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아무튼 뭐 마지막 거 하나 남았으니까.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핸디캡. 자, 오늘 마지막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는 최대 승부처인데, 자, 요거 뭐 대가리급 하나 서 있죠. 1번 마 트라이엄프 킹. 그런데 대끼리가 아마 승리 토트가 갈 겁니다. 1번 8번. 1번 8번. 박재희 기수의 트라이엄프 킹. 다실바의 승리 토트. 그죠? 얘네 둘이 아마 깜빡깜빡 될 건데. 자, 요번 경주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트라이엄프 킹하고 승리 토트하고 중간에 요놈이 배당마다. 배당마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죠? 1번 트라이엄프 킹이 직전 경주 중후미권에서 무빙을 뜨면서도 날라왔던 마필이고, 전개가 뭐 무빙 뜨면서 날라오기가 쉬운 게 아니죠. 원래 그만큼 힘을 더 써야 되니까. 어쨌거나 안우성 마방에 최근에 박재희 기수가 많이 타는데, 요새 뭐 박재희 김혜선이 대세죠 뭐. 원래는 대부분 유연맹이가 탈 마필들이었는데 요새 밀렸어요. 자, 트라이엄프 킹하고, 자, 이 8번 마 승리 토트라는 마필도 나올 때마다 인기 마죠. 일단 아리까리하게 아사무사하게 팔립니다. 승리 토트가. 근데 팔릴 수밖에 없죠. 계속 끝걸음 남기고 2착, 3착 뭐 착차 없는 5착 막 이래 버리니까. 자, 거기다가 요번에는 등짝도 다실바로 딱 바꿔 놨습니다. 딴 애들은 우승을 못 했는데 다실바가 타고는 우승을 했어요. 그죠? 이 경주에 서승훈, 김태현, 조인건, 서승훈 우승이 없는데 다실바 혼자만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인정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수들도 빨리
기생수를 연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샘낼 것이 아니고. 자, 요거 1번, 8번을 깰 놈들이 없겠느냐? 제가 여기 뭐 맨 오브 더 월드가 선행 가갖고 버텨도 할말 없죠. 그죠? 얘도 팔릴 거고. 자, 이거 백판, 글쎄요, 유현명이가 타갖고 좀 팔릴까요? 2번 마, 탑픽, 원더풀입니다. 조철이 W자 해놓은 거는 항상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티즈 원더풀 자만데. 자, 탑핏 원더풀 W. 이게 직전 경주 착지 불량으로 꿀럭대면서 대가리 쳐박았던 마필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자, 끝걸음 올라오는 걸음 나왔고. 이게 뭐 이거저거 수술 공백이 좀 있었어요, 이때. 그래갖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뛰는 거죠, 요번이. 딱 그때 1월 8일 날 멋지게 대가리 꽂고는 이런저런 공백이 있다가 나온 이번 마 탑핏 원더풀. 자, 또한 마리는 7번 마 와칸다입니다. 김어수 기수가 타갖고 조금 덜 팔릴 겁니다, 이것도. 자, 이거 승군전이라서 좀덜 팔리고 안 팔릴 것 같은데. 자, 7번 마 와칸다. 최근에 걸음이 3착, 2착, 우승. 이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다고도 하고 조시가 나기 시작했다고도 하고 그러죠. 자, 7번 나 와칸다. 요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말입니다. 자, 1번 트라이엄프 킹, 8번 승리 토트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놈두 놈,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가셔가지고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조철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철이 또 깔끔하게 싹 교통정리 해가지고 한방 상한가 때릴 걸로 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상한가 한방 또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좀참 마법은 너무 좋았죠. 아나짜리들 다 뽑아놓고 마법은 너무 좋았는데 연병을 하고 엮이질 않아가지고. 자, 마지막 오경주 메인 승부에 최저배당 깰롱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오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7일 금요경마,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날라가겠습니다. 자, 과천 2, 4, 5, 8, 10, 부산 1, 3, 5. 자, 과천은 4경주, 8경주, 10경주 메인이고요.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오늘 토요일 날 많이들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자, 그래도 상당히 좀 일이 좀 수월하게 됐다 그럽니다, 우리 운영자가. 역시나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조금 이른 시간, 요거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뭐 2만 원 투자해갖고 한 200만 원씩 드셔가십시오. 농담이고요. 내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 내일 현장에서 한무대기 마본으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